이 교회 건강기별이 주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건강기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다른 교회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 교회에만 건강기별이 주어져 있을까요? 그럼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이유를 확실히 이해하시지 못하면은 이 건강기별은 그냥 사람을 모으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에서 건강기별을 그런 차원에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서 건강기별이 우리의 그 복음 기별과 직결되어 있다는 이런 확신을 여러분께서 가지셔야 합니다. 예. 건강기별과 복음의 기별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어떤 사상의 결과일까요, 여러분? 예. 영혼 불멸설의 결과입니다. 예. 즉 인간을 이원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다 라는 관점은 여러분 영혼 불멸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혼 불멸설을 우리가 초월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건강기별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건강기별이라는 것은 복음기별과 우리의 건강의 기별이 서로서로 뭐예요?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만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더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런 뭐가 없었죠. 그렇죠? 아무런 뭐가 없었을까요? 오해나 무슨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창조하고 나서 뭐가 생겼어요? 컨트로버시가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대쟁투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번역입니다만은 controversy, 그러면 great controversy, 대쟁투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논쟁입니다. 사실은 우주에 논쟁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 우주에 생긴 최초의 논쟁의 초점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최초의 논쟁입니까? 논쟁을 시작한 존재는 누구예요? 예? 루스벨입니다. 그렇죠? 루스벨이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예? 루스벨이 들고 나와서 이거는 아니다. 루스벨은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잘 관찰하고 난 뒤에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아니다 한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뭘까요? 이거는 나는 가지고 싶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면인데 이거는 싫다. 결국 이 쟁점은 바로 죄의 본질과 바로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 쟁점이 죄의 본질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가 뭐냐 그러면 막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다, 불순종이다, 그냥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의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쟁점에 이 루스벨이 제기한 최초의 이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쟁점이 있으면 그 쟁점을 이슈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 최초의 쟁점이 그 이슈가 뭐였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만 죄의 본질이 뭐냐 이겁니다. 루스벨이 죄를 지었다는데 그냥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랬다, 교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뭐예요? 무선적으로 우리가 죄를 정의하고 있습니까? 도덕적인 차원입니다. 예. 겸손해야 될 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랬다. 그 상당히 도덕적인 뭐예요? 우리가 안목입니다. 그렇죠? 과연 죄의 본질이 그런 도덕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본질적인 것일까요? 예. 여러분, 참 이것은 정말 저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루스벨이 최초로 죄를 지었는데, 하늘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게 어떻게 다 죄를 지었을까? 그 무엇을 한 게 죄가 됐을까? 그래서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해요? 뭐 교만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저 도덕적으로 그랬다, 그랬어. 그럼 그런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슈를 아는 거예요. 그 이슈가 뭐였던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참. 예, 여러 책을 읽어보고 그래도 이슈가 확실히 나타나질 않아요. 물론 부조와 선지자에서 와이프님께서 뭐 그렇게 적당히 설명한 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와이프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더 깊이 알았을 텐데. 예, 왜? 그 정도 하나님이 자꾸 자기 아들 예수하고만 의논을 하고 자기는 뭐예요? 자기하고는 의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투심이 나서 이런 식의 그 설명은 크게 납득이 안 가요. 물론 와이프인 말씀이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무언가를 진짜 그 쟁점을 이슈를 제가 찾으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그 이슈를 찾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이슈를 이상구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최초의 그 이슈가 뭐였냐고 하면은 여러분 우주의 최초의 이슈는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이건 이상구의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시대 소망 435페이지에
와이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스벨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파워. 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야, 이건 가지고 싶어. 이거는 진짜 멋있어. 이거는 좋아. 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만 보니까 그분의 뭐예요? 품성은 아니야. 품성은 아니야. 네. 자, 그래서 나 하나님 다 좋은데 저분의 품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시겠어요? 바로 이것이 이제 이슈였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품성에 문제가 있다. 즉 루스벨의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게 교만입니까? 문제 있다고 하는 게 교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루스벨의 죄가 교만이다 하는 말은 그 말의 본질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루스벨이 하나님을 옆에서 잘 보고 그분의 품성을 잘 관찰하고 나서, 야, 그 능력은 굉장한데 그 품성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품성으로는 하나님의 정부가, 이 우주 정부가 잘 유지되기가 뭐예요? 힘들다. 라고 한 그 품성의 쟁점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도 그게 그 죄의 본질이 뭐예요? 그 죄의 본질이 뭐예요? 예? 네?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불만족.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 무엇에 대한 불만족?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 뭐 그렇게 나타나진 않았잖아요. 예? 네. 임의대로 할 수 없다. 예. 자, 와이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사단의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 이겁니다. 사단이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그 하나님이 하신 말과 그 뒤에 뜻은 뭐예요? 다를 수도 있다. 하나님은 100% 정직한 분이 뭐예요? 아니다. 라는 즉 하나님의 품성을 사단이 아담으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여기에서 죄가 시작하는 거죠. 예. 그 와이프인 참 날카롭습니다. 보세요. 아담은 사단의 거짓말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아담의 생애는 그 순간에 뭐요? 변화됐습니다. 예. 저 순간에 즉 사단의 루스벨의 그 거짓말에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도록 하는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순간 죄를 졌다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 따먹었다. 그것은 뭐예요? 불순종이다.
즉 불순종이 죄라는 것도 사실은 무슨 즉 측면입니까? 도덕적 측면입니다. 예. 이러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죄를 도덕적 측면에서 자꾸 정의를 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루스벨의 죄, 본래 죄나 우리 인간이 제일 처음 범한 죄의 시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이 이거 별로 좋지 않다. 네, 문제가 있다. 하는 됩니다. 아담의 생애는 변화되었고 망쳐진 바 되었다. 따먹기 전입니다. 그렇죠?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 아담을 속였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이 이 사단의 거짓말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되고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뭐예요? 분리되었다. 참 여러분 날카롭지 않습니까? 예. 네. 품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단도 루스벨도 처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오해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품성을 딱 관찰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어. 그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건 뭐예요? 오해 때문이죠.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주의 최초의 이슈가 뭡니까? 예? 품성입니다. 그래서 와이프의 글을 쫙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이렇게 품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끝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을 전하는 기별이다? 하나님의 올바른 품성을 전하는 기별이다. 이렇게 품성의 회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품성의 오해로부터 시작해서 품성의 뭐예요? 회복.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러면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품성의 오해가 죄의 본질인데 이 죄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렇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기별이 주어졌다. 그러면 아직도 연결이 잘 뭐예요? 안 되죠.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품성은 품성이고 건강은 건강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 사고방식입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고 품성하고 건강하고 뭐가 상관이 있을까? 품성과 건강이 여러분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을 서서히 우리가 증명해 나가야 됩니다. 아담이 사단의 거짓말을 믿은 순간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되고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자 그 뭐예요? 결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열매를 따먹는 뭐예요? 불순종이 시작된 것이다. 즉 불순종은 인간의 불순종은 무엇의 오해로부터 시작한다? 품성의 오해로부터 시작한다 이겁니다. 예. 네. 그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어떤 학생이 우리 선생님은 정말 정직한 분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하면 곤란해. 이거 하면은 문제가 생겨. 절대로 하지 마. 그러면 그 말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정직하니까. 근데 정직하지 않다고 믿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예. 이게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수, 천국, 지옥, 불신, 지옥, 이거 다 무슨 기별입니까? 도덕적 기별입니다. 예수 믿고 착하게 살면 뭐예요? 상을 줘서 천국으로 보낼 거고, 그 다음에 착하지 않고 악하게 살면 어떻게 해요? 벌 줘서 지옥으로 보낼 거고. 이게 도덕적 기별이에요. 그래서 도덕은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과 의학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예. 그러면 품성과 의학이 상관이 있을까? 건강이. 아시겠어? 자, 품성과 의학이 이제 상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왜 이 남은 교회 건강 기별이 왜 주어졌는가? 예,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냐 말이에요. 예, 그게 예수님의 기본 사역입니다.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죄가 시작되면서, 즉 하나님의 품성의 오해가 시작되면서 그 품성의 오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뭐예요? 분리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면서 뭐가 생기게 된 겁니까? 죄 곧 뭐예요? 죄의 곧 죽음이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품성의 오해는 결국 무엇을 초래해요? 사망을 초래해요. 즉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초래해요? 사망을 초래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거부하는 것이 사망입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뭘 거부하는 게 사망이에요?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 사망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 굉장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품성을 거부한 것이 죄였고 그것은 사망이었다. 근데 사망은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뭐 이꼬르 뭐가 됩니까? 품성 이꼬르 생명이 되잖아요. 예. 자, 이 바로 이 하나님의 품성이 생명이라는 이 관념이 지금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품성 그러면은 하나의 감정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착한 이런 것만 생각하지 실제로 품성이 뭐라?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증명하면은 그 품성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중요해요? 뭐만큼 중요해? 생명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 예. 그래야만 우리가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는 자꾸 품성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을 무슨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었습니까? 도덕적으로 그냥 착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지겹죠. 그렇잖아요.
착하다는 것은 상당히 뭐예요? 우리에게는 위선적입니다. 위선적인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은 나의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이 말 자체가 참 혼란스럽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생명이다? 물이 생명이다. 네. 물이 생명이다. 왜 우리가 물이 생명이다, 공기가 생명이다, 뭐 밥이 생명이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다. 왜 그런 말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안전띠는 우리의 생명이다. 왜 그래요,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해놓고도 아무 이상하지가 않아요? 물은 생명이다 그래놓고 이게 틀린 말이라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 생명 아니야. 왜? 안 마시면 죽으니까. 섭취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죽으면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공기도, 밥도 안 먹으면 죽고, 뭐 비타민도 안 먹으면 죽고, 뭐 그럼 그게 다 생명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뭐예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생명은 뭐가 생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테레비가 한 대 있다고 합시다. 테레비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 우리가 다 알죠. 전기가 생명이에요. 왜 전기를 테레비의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전기 안 받으면 꺼지니까 생명이에요? 아니죠. 그렇기도 하지만은 꺼진 테레비를 다시 어떻게 해요? 전기를 넣어주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작동해. 즉 생명이라는 것의 올바른 정의는 뭐예요? 죽은 것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이 생명이요. 그런데 우리가 물은 생명이다, 뭐 공기가 생명이다 이런 말을 예사로 하고 그 말이 틀린 말인지 모르는 이유는 그런 생명, 즉 어떤 것을 어떻게 해주는 생명? 죽은 것을 살리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뭐요? 않는다라는 선입견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은 걸 뭐가 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명을 정의하면,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물 먹여봐야, 죽은 사람에게 산소업 시켜봐야 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는 산소고 물은 물이죠. 죽은 사람에게 어떤 것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생명이야. 근데 그 생명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품성이라고요. 네. 그렇죠?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에게 다시 뭘 넣어줘요? 생명을 넣어주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 하나님이 흙으로, 뭐야, 생명 없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뭐를 불어넣어주세요? 생명. 생명을 불어넣어주니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치를 딱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막 혼선이 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생명에 대한 이원론적 개념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생명의 이원론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생명하고 생물학적 생명은 뭐예요? 다르다는 개념입니다. 예. 제가 대화를 해본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견해를 가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생명하고 의학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학적인 생명에는 별로 관심이 뭐예요? 없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적 생명에만 관심입니다. 네.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것이 여러분 영적 생명입니까? 의학적 생명이에요? 그건 의학적이죠. 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이 죄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죽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영적 생명과 이 우리가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생명을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강의를 해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면 생명이라는 것이 두 종류의 생명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오는 뭐예요? 풀 한 포기의 생명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풀 한 포기를 키우시는 것도 바로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생명 줘서 키우잖아요. 여러분, 생물학적인 소위 biological 그 생물학적인 생명과 신학적인 생명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으면 그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특히 이 영혼 불멸설을 믿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진 타 종파에서는 특히 그런 경향이 두드러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생명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야말로 건강기별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야 된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네. 건강은 의사가 책임지고, 영적 생명은 뭐예요? 목사님이 책임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의사가 누구예요? 영적 의사나 육적 의사나 다 누구예요? 제사장 아닙니까? 뭐를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면 왜 육적으로도 의사가 됩니까? 왜?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이요. 그 품성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어느 책에도 창조주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어주셨다. 그랬더니 사람이 뭐요? 흙이던 사람이 산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이 기록된 책은 아마 성경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만드시고 생기를 사실 생기라는 그런 단어는 없죠 사실은 예 그렇죠 생명의 뭐예요 호흡 아닙니까 호흡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예. 호흡이 입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입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즉 입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다는 말은 그것은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흙으로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산 사람이 됐다 이거죠. 사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죄가 없는 때이니까 영적 생명이라고 육적 생명, 영적 생명을 나눈다는 것도 아무런 뭐예요? 의미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육체적인 의학적인 생명이나 우리가 이 의학적인 생명이란 말을 쓴다는 것부터가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이 완전히 뭐예요? 영혼 불멸설적인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사상으로부터 나오려고 애를 쓰다 보니 이런 말도 만들어서 쓰고 있죠. 생명은 생명이지 무슨 생물학적인 생명과 무슨 영적 생명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예.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건데? 창조주로부터 오는 건데. 예. 그걸 어떻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이 문제는 점점 가면서 해결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품성을 거부하니까 사람이 죽기 시작해. 예.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렇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로 생명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니. 자, 이 영이란 말에 대해서 제가 저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무슨 에너지, 무슨 전파, 뭐 이게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고 이렇다면 이게 참 곤란한 얘기예요. 즉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따로 있다. 즉 종교와 과학은 뭐예요? 분리되어 있다. 예. 이러한 사상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이러한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론론적인 건강기별을 그렇죠?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 사실은 예. 우리가 환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생각할 때 우리가 현미밥 먹이고 채식만 하게 하면은 이 병은 낫고 그러면 이 환자가 고마워서 성경 공부를 할 거다. 이게 참 이원론적인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원론적인 생각은 뭐예요? 이 환자가 필요한 것은 지금 뭐다? 생명이다. 예.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생명인 품성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뭐요? 음식도 바꿔주고 물도 마시게 할 때 생명은 건강은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되게 되는데 그 건강 회복의 중심은 중심에는 바로 뭐가 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기별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건강기별은 이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진 교회에는 주어질 수가 뭐예요? 없다 이겁니다. 예, 그건 의미가 없어. 왜? 이원론적인 사상, 즉 영혼불멸설,
사람의 몸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요? 혼이 있어서 혼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고 혼이 들어오면은 뭐요? 사람은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생명은 뭐다? 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고 우리들이 가진 우리 속에 있는 뭐요? 혼이야말로 우리의 뭐요? 생명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기별을 주실 수가 뭐예요? 없지 않습니까? 에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품성의 오해가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질병을 낳았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게 함으로써 민감한 사람들의 마음과 몸에 뭐예요?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풍병자를 두고 앞에 두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뭐예요? 지금 사망이 깃든 환자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죄가 사망이니까.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랬더니 환자가 어떻게 해요? 병이 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의학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무엇의 회복이에요? 영적 회복을 회복과 같다 이 말입니다. 죄를 사했으니까. 네. 이런 위대한 이론론적인 이해가 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우리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교회 건강기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참으로 기쁜 일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 셋째 천사, 이 세상의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은 품성의 기별이다. 이 기별을 통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들이 어떤 이들에 의하여 그냥 메마른 신학적 이론으로만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기별 속에서 살아계신 분 그리스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기별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표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호소가 세상에 울려 퍼져야 한다. 이래서 병자가 뭐예요? 병이 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래서 죄사함을 느낄 수 있을 것, 받을 수 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나 예언의 신적으로나 엘렌 화이트의 글로 통해서 보나 우리가 몸의 병이나 영적인 죄를 우리가 뭐요? 분리시킬 수가 뭐요? 없다는 거죠. 죄, 영적인 죄의 결과, 영적인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오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루스벨이 볼 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그 품성을 보고 어떤 부분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이 더 어떻게 해요? 낫다라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루스벨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와만 자꾸 모든 것을 의논하고 있을 때 루스벨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하고 논을 하는 게 나았을 텐데. 저분들이야 뭐예요? 꼭 같은 분들이야. 나하고 논을 해야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요? 자기들보다 저 두 분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나은 의견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루스벨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 거예요? 자기 아래로 본 겁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아하, 그렇다면 내가 이 우주 정부의 총 뭐예요?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왜? 내가 나으니까. 그러면 와이프님께서 부조와 선지자 쪽에서 말씀드린 뭐 아, 부조와 선지자가 아니죠, 그렇죠? 예. 뭐예요? 거기서 말씀드린 우리가 어떻게 타락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는가 하는 그 질투, 교만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요? 이 품성에 대한 오해가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만 그 얘기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합리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냥 감정적으로 도덕적으로 풀리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우주의 최초의 이슈는 하나님 품성이었다. 이 품성의 이슈는 결국 무엇의 이슈가 되어버렸습니까? 생명 이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야.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로 옮겨간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라는 것을 알 때 이것은 그때 우리가 아, 이 건강기별이 왜 주어졌느냐를 우리가 마침내 그 진정한 목적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자. 여기서 사단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대쟁투의 초기입니다. 아이가 시작점입니다. 예. 사단이 논쟁을 시작한 그 초기입니다.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뭐요? 않다. 그래서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사단은 주장하기를 모든 죄는 반드시 뭐요? 형벌을 받아야 한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데 취미가 없으신 분이에요? 형벌을 주는데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는 이것은 자비, 이걸 자비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번식이 일곱 번이라도 뭐예요? 무한히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을 자비라고 한다면 이 자비인, 이런 자비는 뭐롭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라고 생각. 예. 여러분 이 생각, 이 사단의 생각은 오늘날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 이거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지금 해결해야만. 그래서 우리들의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현실적인 뭐요?
소위 사단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가슴속으로 쫙 들어와서 정말 힘있는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뭐요?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단이 주장하는 것에 아직도 어느 정도 뭐요?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여러분, 공의라는 말의 뜻은 품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루스벨의 품성에 의하면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형벌하는 것이 그것이 공의다. 예수님의 공의는 뭐예요? 그것이 의롭다. 그것이 뭐예요? 통치자다운 것이다. 그렇죠? 근데 루스벨이 하나님을 딱 보니까 이분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어떻게 해요? 책임질 분이야.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의하면은 어떤 죄인이 죄를 더 짓고 더 지을수록 어떻게 하는 게 공입니까? 죄를 더 짓고 더 지을수록 어떻게 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부어주는 것이 예수님다운 겁니다. 저는 공의를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뭐냐?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말이 뭐냐?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책을 읽으면 헷갈려서 못 읽겠어요. 저는 솔직히. 간단하게 저는 뭐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말은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나님답다는 얘기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알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부터 저는 한국의 아주 전형적인 한국 사람 부모로서 모든 자녀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어떻게 해요? 간섭하고 결국 내 뜻대로 이 아빠의 뜻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도 뭐예요? 아빠가 선택해서 가야 돼. 근데 제가 하나님을 딱 믿고 보니까 와, 이거는 내가 해온 것은 하나님답지가 뭐예요? 않아.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학비를 대주고 얘를 먹여 살리고 내가 내 자식으로 태어난 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뭐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이 공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옳은 거라 이 말입니다. 공의라는 말씀은 복잡하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공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는 이 세상의 한국 부모의 부모로서의 공의지 하늘 부모님의 하늘 아버지의 공의는 아니야. 그게 하늘 아버지는 자기가 우리를 다 만들고 키우고 생명 주시고 다 하시면서도 우리의 뭐를 존중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와, 벌써 내가 생각하고 있던 공의와 즉 이 땅의 공의와 성경에 나타난 하늘의 공의가 어떻게 해요? 엄청 차이가 있어. 그 공의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의 차이를 의미합니까? 품성의 차이죠. 예. 알고 보면요, 신학의 모든 이론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품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즉, 여러분이 신학에서 배운 품성이 하나님이 모든 뭐예요? 죄인에게 벌을 내리셔야 된다 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은 사단이 알고 있는 하나님, 사단이 바라는 바 하나님의 뭐예요? 품성과 다를 게 없죠. 예. 심각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예언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교회가 교회 안에 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문 밖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죠. 문 바깥에서 뭐 하고 계세요? 들어오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은 지금 남은 진리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속에 다른 신학적인 교리는 다 구비되어 있지만은 뭐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품성이 빠지면 뭐가 빠져요? 생명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품성을 생명으로 알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도덕적으로만 생각했다면 그것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감정이지. 그건 하나의 뭐예요? 행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뢰를 해도 결국 어디로 빠져요? 행위로 빠지 않습니까? 도덕주의로. 생명을 모르면은 품성 이퀄 생명, 하나님의 품성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뭐를 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해도 결국은 어디로 빠져요? 결국 끝에 가면 행위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올 때 이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서중환 합회 장막부흥회에서 한 그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좀 더 깊이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는 우주 최초의 이슈였고 그 다음에 우주 뭐예요? 최후의 이슈입니다. 품성의 이슈고 생명의 이슈입니다. 이 두 개를 빼고 여러분이 뭐 자질구레한 뭐 교리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품성 모르는 생명 없는 교리는 뭐예요? 그거는 그 치레밖에 안 돼. 예. 결국 안약을 싸서 바르고 눈을 떠야 돼. 자, 그래서 모든 죄는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공의라 이 말, 사단이 주장하는 공의.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뭐예요?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형벌의 문제입니다. 이 형벌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뭐예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품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단이 주장하는 품성과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여기서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는 말을 그냥 예사로 어때요? 인정해버립니다. 그렇죠? 무엇대로 인정해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의 진정한 품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돼버렸다. 저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말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 이 벌이란 단어를 전부 제가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지난번에 서종원 합회 그 장막부흥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후에 또 더 붙들고 제가 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벌 주시는 데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품성이시냐에 따라서 벌 주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품성으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벌은 뭐예요? 그 대가를 어떻게 해요? 받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말은 굉장히 뭐예요? 이게 우리가 사단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생각이나 사단 생각이나 본성적으로 같은 거니까. 우린 사단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벌 준다는 것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벌 많이 받아봤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본 그런 개념의 벌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벌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해석이 안 되겠습니까?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품성대로 특별히 특히 그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뭐요?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고 서로 상반되는 것 같으니까 돌 김영옥 교수 같은 사람은 무엇을 주장하고 나섭니까? 구약은 폐기 처분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 뭐요?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 그에 대한 우리들의 뭐예요? 확실한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신약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때 우리는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슈가 뭐예요? 보니까 벌이야 벌. 벌이 이슈야. 그런데 이 와이프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죄인을 벌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뭐요? 안 된다. 죄인이 자기 스스로 벌을 자초하는 것이다. 죄인 자신들의 행동들이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는 연속적인 사건들을 돌발시킨다. 죄인이 자기 스스로 벌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 죄인이 자초하는 그 벌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시는 것처럼 기록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네. 하나님의 그런 품성을 가지신 분이 죄인이 자초한 것을 자기가 줬다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그 품성대로 해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해보면 여러분 이런 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요새 한국에 폐암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폐암은 원래 미국 사람들이 걸리는 암인 줄 알았더니 최근 한 5, 6년 사이에 폐암이 급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폐암은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담배를 많이 피운 결과라고 얘기합시다. 그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말이죠. 그러면 폐암,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놈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순종하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 벌로서 뭐예요? 하나님이 폐암을 줬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 하나님의 품성은 누가 주장하는 품성이에요? 그 사단이 주는 품성이다. 너는 살아있을 때 내 말을 지독히도 안 들었으니 너는 이제는 뭐예요? 죽은 후에도 절대 죽지 않는 뭐예요? 지옥으로 가서 실컷 고생을 해라. 영영 고생을 해라. 이런 것을 하시는, 이런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은 누가 주장하는 품성이에요? 사단이 주장하는 품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면에서, 또 영혼 불멸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면을 우리가 자꾸 성경절을 가지고 따지면서 논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품성에 대하여 두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한 끝날 수 뭐요? 없는 논쟁입니다. 품성 차원에 갔을 때 드디어 아하, 하나님의 품성이 이런 분이라면은 지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뭐요? 없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을 때 거기에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품성은 제껴놓고 뭐예요? 말, 따지는 겁니다. 문장을 가지고 따져. 품성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옥설이라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혼불멸설, 혼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뭐예요? 품성에 대한 뭡니까? 본격적인 완전한 뭐예요? 무엇입니다. 즉 생명, 하나님의 품성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뭐예요? 가치가 없는 거죠. 그 생명이 아니고 생명은 뭐예요? 혼이야, 혼. 이렇게 돼서 영혼 불멸설로부터, 그래서 이제 혼이 벌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영혼이. 그러니 이건 뭐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결과 나올 수밖에 없는 뭐예요? 그런 이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영혼 불멸설 그런 이론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이론, 루스벨이 그런 영혼 불멸설과 같은 그런 이론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능력, 곧 생명이 뭐예요?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품성은 뭐예요? 분리되어 있다. 즉 품성이 생명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품성이 생명이 아니면 자기 속에도 자기 혼이 있으므로 그것은 뭐요? 그것이 생명이야? 하나님의 품성이 생명이 아니라면 생명은 내 속에 어떻게 해요? 그냥 본래부터 있는 거라는 정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현대의학은 이 이원론적인, 영혼불멸설적인 이런 영향을 받은 그런 세계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 의사들이 생명이 뭔지를 뭐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동양의학에서는 뭐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기라는 것을 들고 나오는 거죠.
이 우주에 있는 기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 아. 우리 서양의학 의사, 제가 이과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게? 이랬어요. 우리는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요? 생명은 우리 속에 뭐요? 그냥 있는 거야, 그냥.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 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 생각은 무엇이 무엇 속에 그냥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테레비. 전기가 테레비 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전기가 뭔지 모르면 그냥 있는 거야. 우리 현대의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생명을 모른 거니까 정말 지금까지 웃겼어. 왜요? 우리 인간의 몸 속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몸은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야 되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를 살게 하는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다? DNA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DNA는 물질이 화학 물질에 불과해. 물질은 물질이지 물질이 어떻게 움직여? 물질이 움직이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전기를 받아야 됩니다. 전류.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 속에 입력된 유전자에도 전기가 필요하게 안 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결국 우리의 생명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전기가 강해져. 네. 자, 이런 과정을 여러분 이제 이래서 생명이 뭐냐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여러분이 목회자라고 해서 이런 것을 몰라서는 뭐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화이트 부인이 바로 생명과 전류를 연결시킨 분입니다. 놀랐죠? 그래서 제가 쭉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이야, 정말 우리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그 글을, 예언의 신이라는 그 글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기본 사상이 어떤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영혼 불멸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번에 배우실 거 여러분이 굉장히 씹어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사고는 철두철미하게 이원론적인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 뒤집어야 돼요. 이것이 그런 이원론적인 그러한 주류, 그러한 기본 사상이 무너지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내 속에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이 이게 그냥 건강기별은 현미기별이고 채소기별이고 복음기별이 생명기별이다. 여러분, 복음은 영적 생명을 준다. 건강하고는 상관없다. 이 얼마나 알고 보면은 비성경적입니까? 그렇죠? 반성경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뒤바꿔야 됩니다. 뒤바꿔서 이 병신도들을 철저하게 이런 면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참 씨름해왔고 이 하나님의 품성 문제로 제가 여러분 교단에 서지 못하게 된 기본적 원인이 하나님의 품성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이 내린 게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다가 단에 쓰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장막부흥해서까지 참 세상은 변해요. 사람 발자취가 문제예요. 정말 이
지금 하나님의 품성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인데 품성을 모르면은 생명이 뭔지 모릅니다. 품성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없으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품성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생명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이야. 그 뭐 의학적인 얘기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돼요. 그래서 건강기별은 영적인 기별이 아니라 뭐예요? 의학적 기별이에요. 와이프인이 무슨 의학을 공부해서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와이프인은 생명을 전하신 분이에요. 예. 생명을 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몇 번 안 되는 강의지만은, 여러분, 우리 한번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품성이 생명이며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품성이며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뭐예요? 입맞췄다는 말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뭐예요? 자비도 이루어진 것이고 공의도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대신 죽어주마. 너희는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린 나의 품성을 이해하고 생명을 받기를 바란다. 그게 공의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래서 우리는 공의를 반드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이상구 박사님, 그럼 하나님은 아무도 뭐요? 안 죽입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와이프인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기별을 다시 이해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이해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지금 얼마나 환자들이 많습니까? 저는 이 뉴스타트를 해오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 품성 몰라도 채식만 시켜도 병 낫던데 뭐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품성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품성 몰라도 쌀밥 하나, 밥 하나 바꿔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고마워서. 그런 거를 가지고, 에이, 뭐 성경 공부 안 해도 되더라, 뭐. 현미밥만 먹고, 채소만 먹으면 병 났더라. 여러분, 제가 부모라도 뭐예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맨날 피자만 먹고 햄버거만 먹던 놈, 술 마시고 하던 놈이 술 끊어주고 뭐예요? 현미밥 먹기 시작하고 건강시켜주면 저도 고마워서 용돈 더 주고 싶지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까지 안 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 뭐 현미밥으로 병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미가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현미가 바로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품성을 대신해 버리는 거죠. 우리 건강기별이 이렇게 타락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이 세미나가 품성이 생명이다 의 세미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학은 밝혀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 과학의 도움이 없이 순수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밝히기 힘듭니다. 순수 신학은 생물학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순수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생물학적인 생명이 영적 생명하고 뭐예요? 다르다는 입장이 많은데, 그래서
이 과학적인 차원에서 최근에 밝혀진 아주 그 놀라운 과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다시 이해할 때 하나님의 품성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고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재림 마을에서도 지금 인터넷 방송이 되고 있더구만요. 제가 이게 꿈이냐 뭐요 생시냐 이 생명 기별과 품성 기별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참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뭐냐면 결국 형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번에 이 형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에 맞추어서 해석이 될 때 이 형벌 자체가 놀라운 복음이 된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형벌이 달라지면은 뭐도 달라져야 됩니까? 심판도 달라져야 됩니다. 왜 심판의 결과가 형벌 아닙니까? 그러면 심판이 하나님의 품성으로서 우리 죄인에게 하시는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을 예언의 신을 기초로 해서 예언의 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기쁘고 이러한 그 새로운 품성이 바로 생명이다 하는 사상이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 이렇게 퍼져서 우리가 드디어 꽁꽁 닫아놓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분을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우리의 죄된 사망적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망적 품성을 가진 채로 전혀 우리와 품성이 다른 당신의 뜻을 이해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성경 말씀의 뜻을 당신의 품성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마지막 품성의 기별이 울려 퍼져야 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그 뜻이 담긴 그 품성이 담긴 당신의 그 말씀을 당신의 품성이 나타나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당신의 품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품성, 그 생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